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것은 충주시 신리면 송암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사과가 수원을 소개해드리고자 이곳에 왔겠죠. 저는 충주도심으로부터 주덕과 신리면 소재지를 거쳐 25분여의 주행으로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이 3m 포장도로로 350여미터를 진행하면 작은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 350여미터를 더 진행하면 신덕저수지와 2차선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좌회전으로 4-5분을 주행하면 서충주 IC가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과수원의 지형도죠. 삐뚤빼뚤해 보이실 수 있겠으나 이 정도면 무지하게 잘생긴 겁니다. 노란색 별의 위치가 저희 촬영 위치가 되겠고요. 과수원은 255, 259, 261, 263의 네 필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3m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북동에서 남서로 길게 뻗은 완경사 지형으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하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포장도로는 끝나는데 과수원이 서쪽 사이드에 맞다 비포장길이 계속 연결됩니다. 이 과수원의 지목은 두 필지의 과수원과 두 필지의 전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3,126평의 면적인데요.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네요. 아쉽게도 일반적인 주택은 신축이 어렵고 농가주택만 가능합니다. 현재 이 과수원엔 600여 그루의 5-6년생 사과나무와 9 그루의 대추나무 그리고 자두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고요. 과수원 중앙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보이시죠? 비닐하우스는 용도 그대로 경작시설이고 오른쪽에 천막이 씌워진 곳이 작업장, 그 뒤에 저온창구가 있고요. 저온창구가 위치한 곳의 지번이 261번지인데 261번지는 주로 참깨와 들깨를 심은 밭으로 이용 중이네요. 요 3,126평 사과과수원의 매매가는 평당 13만원으로 4억 600만원인데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수사편에 있어서 가치끈 조율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제레미 블레이크가 연주하는 선스파츠 들으시면서 과수원과 밭 둘러보시죠.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사과과수원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송암리 신덕저수지 인근에 위치하고요. 3m 포장농로에 접한 부정형 완경사지형의 농림지역이네요. 지목은 과수원과 전으로 된 내필지로 면적은 3126평입니다. 5-6년생 사과나무 600여 그루와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라서 농가주택 신축만 가능하네요. 평당가 13만원으로 매매금액은 4억 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